지난주에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 얼마나 이게 치명적이었는지 30일을 애곡할 만큼 그렇게 슬퍼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이 일이 이제 너무나 의지하고 믿었던 이 지도자, 뭐 거의 뭐 나침판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던 그런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이제 너무 이게 이제 슬픔도 있지만 이게 앞으로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투명함, 또 이것이 두려움,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승화시켜 나가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1장 1절에 나오는 그 뒷부분에 나오는 한마디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좀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 제가 이 말씀에 참 그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또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죽는 이 사건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너무 부정적이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그 일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시키시느냐 하니까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준비시키신 사람 여호수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때가 그게 그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점인데 그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합니다. 이제 뭐 지금 금방 홍해를 건너고 아직 정비도 안 되고 뭐 군사도 잘 안 돼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지도자 모세가 이제 그 지휘관을 세우는데 그 지휘관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게 지금 처음 등장을 하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리고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조치를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을 하셨을 때 아마 모세 자신도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그 사건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해서 기념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의미를 잘 새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계셨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니까요,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그랬잖아요. 두 장 앞에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가지고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찬양을 하며 기뻐하는 게 그게 15장입니다. 한 장 지나가지고 17장에서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모세의 그 이 여호수아가 언제 이제 하나님이 발탁해서 훈련시키셨냐 하니까 이게 이제 그 홍해를 갓 걷는 그 얼마 지나지 않았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감동이 되는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죽는 이 사건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이 너무 지나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그게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창기 때부터 사람을 발굴하고 키우시고는, 이제 민수기 27장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세 번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예수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너무 그들을 절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있는, 준비시키시고 있는 게, 그게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을 키운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아마 눈치를 채신 분이 많으시겠지만요, 제가 손톱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게 시커멓게 지금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 물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 손톱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이게 이제 두 달 전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오른손 왼손 이제 공조가 잘 안 돼요. 제가 오른손으로 그 저 자동차 그 문 있는 데를 잡고 있었고 왼손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 참, 교회가 좀 이런 것 같아요. 오른손 왼손이 공조가 잘 안 됐으면 우리 상처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 엄지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제 이렇게 차 문을 잡고 문을 닫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고 진짜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면 아니었으면 막 떼굴떼굴 구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막 이제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모든 집에 의사 한 분씩 다 있잖아요. 그 제 아내가 썩 보더니 그 뼈에 실금이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두려움에 제가 휩싸여서 밤을 보내고 병원에 갔더니 진짜 의사 선생님이 뭐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뼈는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병원은 또 이제 또 최악의 경우를 많이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성장세포를 지금 다쳤기 때문에 뭐 손톱이 안 자랄 수도 있고 뭐 기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 두 달이 지났는데요, 제가 요즘은요, 이 죽은 시커먼 손톱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 붙들고 묵상을 해요. 아니 진짜예요. 이게 얼마나 제게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 손톱 발톱이 이렇게 시커멓게 죽어서 이거 빠져가는 경우를 처음 겪어보는 일이거든요. 워낙 그 조신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처음인 내 생에. 그러니까 내가 겪기 전에는 오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손톱이 이제 새카맣게 죽으면 이제 그 다음에 새 손톱이 이 죽은 손톱을 이제 밀어내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커먼 거는 이 죽은 피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있는 손톱 밑에 죽은 피가 올라와 있는데, 이 죽은 피 아래쪽에서 새 손톱이 자라고 있고요. 지금 이 손톱은 그 새 손톱을 에워싸고 있는 형식이에요. 이거가 왜 은혜가 되는가 하니까요, 사실 이게 이제 왼손이 잘못해가지고 오른손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톱이 더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죽은 이 손톱 빠질까봐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니까 감동을 받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 그 죽은 손톱 밑으로 새 손톱이 자라가고 있고, 이 시커먼 이 죽은 손톱은 그 새 손톱을 에워싸 보호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것 같은 이 원래 손톱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제 이 새 손톱이 이게 자리 잡는데 이게 좀 이제 뭐 좀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금 이 손톱을 굉장히 제가 보호를 하면서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우리 65세 이상 그 브라보 시니어 어른들 모임이 있고요. 그 위에 또 우리 그 행복한 모임 어른들 모임이 또 있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 손톱을 보면서 이게 비록 지금 뭐 자라지도 않고 뭐 기능을 다한 것 같지만 이제 다음 세대 새 손톱이 자라는 것을 보호하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볼 때마다 다짐을 해요. 분당 우리 교회는 막 청년부 살아야 되고 젊은이 살아야 되고 이런 교회들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자라나는 새 손톱을 보호하는 기성세대 손톱이에요. 이게 빠질까 봐 제가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오늘 여기 어른들이 자꾸 이제 세월이 흐르고 머리가 백발이 성성해지고 기운이 빠져가고 뭐 근육이 빠져가고 그러면 자꾸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막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막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것 같지만요, 진짜 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의 그 눈물의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99세가 되시고 이제는 침대를 못 벗어나시지만 매일매일에 저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힘의 원천이 있다면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막 어떨 때는 이제 너무 힘드셔가지고요, 오랜만에 찾아뵈면 막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휴, 이제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 불러가시면 좋겠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걸 또 막 심각하게 하면 안 되니까 막 농담 비슷하게 제가 어머니한테 투정 부리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 엄마 엄청 이기적이시네. 엄마야 천국 가시면 어머니야 좋지만 그 막내 아들 그 목사 시켜놓고는 뭐 천국 가시면은 누가 기도해 주시느냐고요. 그러면 바로 그 수정을 하세요.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이제 좀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떨 때는 이제 예전에 안 보이시던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화가 날 때 제가 어머니 손을 덥석 잡으면서 엄마 목사 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거의 그 자판기에 동전 넣는 그 콜라 나오면 똑같아요. 막 화났다가 덥석 잡으면서 목사 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찬수가 목회를 하는데 어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손톱을 요새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요.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오늘 예수 믿으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얘가 자라지도 않고 모양도 시커멓고 하지만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이 손톱이 새 손톱을 자라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제가 이거 안 빠지게 하는 게 지금 제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질까 봐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를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을 키우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셔서 분당 우리 교회 사람을 잘 길러내시는 그런 어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그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이게 1923년도에 설립이 됐대요. 1923년도에 설립이 된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그 설립 100년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석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왜 100년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까?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지켜야 될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월트 디즈니라는 그 창업주라고 말할 수 있는 월트 디즈니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시대를 초월하고 상상력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꿈은 영원하다. 이게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지켜야 될 정신이에요.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너무 규모가 커져버리고 나니까 왜 위기입니까? 그 초창기에 그 월트 디즈니라는 창업한 이 사람과 몇몇 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졌던 정신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기억하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 9월 1일 날 재창립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9월 3일이니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창립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런 말을 제가 합니까? 우리 교회 너무 커져버렸어요. 교회가 너무 커져버리고 나니까 그 처음에 그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새로 하자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그 정신, 그 어린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제공하고 꿈을 키워주고 수많은 다양한 상상력으로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 작품들이 그 분석한 그려보니까 요새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모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초기 정신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저는 그 창세기 22장에 그 말씀을 이제 몇 주 전에 설교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끝났는데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여운으로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 같이 그 배운 거 기억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낮은 단계의 순종이 아니라 높은 단계의 순종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셔, 테스트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고난도 순종 테스트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산으로 나아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은혜를 받는 건 이건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걸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료에 보니까요 이제 이 이삭이 갓난 아기 때 바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 모리아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의 나이가 만 16세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본 그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로 이삭이 30몇 세였다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알아보면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만 16세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목회자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이제 16살 우리 그 중2병 무서운 거 다 아시죠? 얘를 데리고 이제 지금 산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어요. 늙어 빠진 아버지 100 추정하는데 하여튼 100세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애를 묶어요. 지금 중2병 걸린 애가 주여 그러고 있겠습니까? 영감이 미쳤나 그러고 확 밀쳐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그 번제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던 그 순간순간에 그 뛰쳐가버리면 끝이에요. 그 이삭이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죽이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할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본문을 유심히 보니까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갔다 온대요. 우리가 아들하고 같이 오겠대요. 그러면서 니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번에 발견한 게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아들과 함께 그리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요 이삭이 지금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목회자적인 상상력이에요.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종들을 저기다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만 지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의도하는 게 뭐였을까 모르긴 해도요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없이는 너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너 아까 아버지가 그 종들한테 하는 얘기 들었지 우리 돌아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같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 계속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냐 하니까요 뭐 이삭하고 저하고를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이삭도 저도 우리 집안에 많은 하나님이 일하신 스토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게 그게 공통점이에요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금식기도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 그냥 뭐 목사가 안 하면 뭐 너 목사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뭐 그랬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수많은 설득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네 아버지가 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어머니의 간증을 들려주셨을 거 아니냐고요 우리 집이 위기 중에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고 수많은 스토리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서른 살 때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위험한 아버지의 그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신 그 위험한 길을 제가 자원한 거 아닙니까? 강제로 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 제가 진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구절 묵상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부모님들 중심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일이 되면은 여기에 가정예배 재료를 드렸어요 오늘 9월 3일 주일에는요 마가복음 3장을 가지고 믿음의 가족 교회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쓱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가정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수많은 어머니를 만나주시고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는가를 많은 스토리를 들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직 어리지만 이 어린아이가 만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이걸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을 진짜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개편하기를 원해요 우리 다락방 모임의 소그룹 모임에서 순장님과 순원들 사이에서 그 지난 한 주간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직장생활할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결혼하고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갈등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우리 선배 순장님과 선배 순원들의 많은 스토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 그날 동행하면서 말씀하고 끝났겠냐고요 그 이전서부터 얼마나 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삭에게 들려줬으면 이삭이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기독교는요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이게 전수가 된다고요? 입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반성을 좀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목회가 막 너무 이제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을 많이 못 가져요 지금도 잘 못 가집니다 나오면 애들 자고 있고 집에 들어갈 때쯤에는 제가 막 에너지가 다 번아웃이 돼가지고 입도 떼기 싫고 우린 대화가 잘 안 돼요 매일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식인지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윗대 아버지 윗대 어머니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저에게 전수가 돼서 네 아버지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안티들이 이 이삭 사건을 이거를 그 모르면 가만히 있지
이 그 어린 애가 아버지가 죽이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 애가 트라우마가 생겼냐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막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막 해대는데요. 아, 그 좀 조용하라고 그래 주세요. 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경험한 게 뭡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준 게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면 이 여호와 이레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준비 못해도. 그래서 이삭은요 트라우마가 웬 겁니까? 넉넉한 여유로운 그 이삭은 그 양보의 대명사예요. 뭐 안달복들 없습니다. 누가 시비 걸면 줘버려요. 뭐 니 거 내 거 안 가려요. 뭐 제가 뭐 이삭급은 아니지만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으면 알아요. 제 인생도요 안달복다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격은 제가 굉장히 급한데요 학습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안달복다를 안 해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우리 형제로부터 전수받은 수많은 스토리 그것이 저의 스토리가 됐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저는 알아요. 저는 지금 이제 가평 우리 마을 오픈을 앞두고 막 울컥울컥합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 우리 봉사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 이레를 거기서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 이레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자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그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무려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떤 훈련을 시켰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또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되게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기 보니까 모세를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그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아니 왜 똑같은 그 주의 종인데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래요. 누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호와의 종 옥하는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의 종 이찬수 목사가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시종이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쭉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지금 모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면하고 있고요.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뭐 했느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텐트를 지키고 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우직하게 충성을 했는지 이제 모세는 오히려 지금 모세는 떠나갔는데요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툭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대안으로 여호수아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여호수아 1장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자기는 모세의 종이라고 자기가 기록을 했어요. 이걸 내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대안으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는데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해 가지고요. 애티튜드 훈련이에요. 애티튜드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설교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말로 애티튜드는 태도예요. 자세를 애티튜드. 그래서 태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32년 된 그 기자 생활을 한 베테랑 기자가 쓴 책인데요.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 원래 있는 책을 제가 새로 꺼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책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나의 태도가 내일의 내 인생이 된다. 기자 32년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났겠냐고요. 이 사람이요. 막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뭐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진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는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그 태도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데이비스 마이스트 교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가진 기술적인 역량 때문에 고객에게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전문가는 극히 드물다. 전문가의 반대말은 기술자라 부른다. 그 다음 보세요. 전문가는 능력이 아니라 대부분 태도에 달려있다. 이게 하버드 교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애티튜드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례 하나를 밝히는데요. 여러분 그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 이 명품이라고 말하는 루이비통의 디자인 감독이랍니다. 이 마크 제이콥스라는 사람이요. 그 명품을 만드는 디자인 감독인 마크 제이콥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의 매력은 무엇을 입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애티튜드를 보이는가에 달렸다. 여자분들 동의가 되세요? 우리 남자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그 여자가 입고 있는 명품 옷이 그 사람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애티튜드가 그 사람을 명품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죠. 저는 이 서현역 거리에서 너무나 비싸 보이는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천박해 보이는 사람을 가끔씩 제가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안으로 지목하시고 무려 40여 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그 훈련이 기능 훈련이 아니라 애티튜드 훈련이에요. 그건 뭐 아까 이제 그 루이비통 그 디자이너 감독이 여성을 갖고 매력을 갖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남자는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기 막 엄청나게 막 번쩍번쩍거리는 고가의 양복을 입는다고 제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저의 애티튜드가 그게 저를 규정짓는다고 한다면 다 동의가 되시겠죠. 하나님은요 기능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의 애티튜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제가 이 그 여호수아서 1장을 여호수아가 기록했는데 자기를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기록했던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뭘로 허리를 동입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뭘 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나오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루이비통이라는 명품 옷보다 더 중요한 게 겸손의 옷이래요. 그리고 그 겸손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두 측면을 다 가져야 됩니다. 첫째, 사람을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입장이 저는 마음으로 계속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침에 이 손톱을 보면서 다짐해요. 이제 이 손톱이 더 안 자란다니까요. 손톱을 깎는데요, 아홉 마디만 자르고 얘는 안 자라요.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제 하나님, 제가 설치고 다니는 거 줄이고 사람을 키우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자꾸 제가 더 막 설치고 다니면서 추해지는 것이 제가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부탁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차원에서 모세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버텨주세요. 우리 어른분들이요, 여러분의 겸손을 전수시켜주세요. 분당 우리 교회에 겸손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으시냐고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성장해가는 차원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부랴부랴 우리 직원한테 저 플랜카드를 급하게 만들어 좀 걸으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이번 우리 2학기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해 가는 걸,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보고 그것을 전수받아 가듯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리 어른들의 성숙을 인정해 주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버지 안 이러셨는데 왜 이렇게 성숙해지셨지?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 엄마 대하는 어떤 말투 뭐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딱 알잖아요. 요수화가 돼야 돼요. 자꾸 이제 어른들이 좀 이제 겸손 뭐 하려고 그러시는지 뭐 부탁하고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내가 뭐 이 나이에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지어입니다. 다락방에서 이제 모임하는데 어떤 분이 내가 이 나이에 그러면 벌금 만원, 벌금 다 매기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얘기 금지어예요. 우리 어머니 1926년 주민등록상에 1926년보다 더 많으신 분들은 그런 말 하셔도 벌금 안 매길게요. 99세 한국 연세로. 여러분, 아직 이제 오늘보다 더 성장하는 내일이 돼야 돼요. 내일보다 더 성숙해지는 또 그 다음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뭘 이룹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이거 만들었잖아요. 아예 막 글자로 새겼잖아요. 거룩과 성숙. 본당에 들어오시면은 위에 한번 보시고 이거 한번 보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성숙이 내 주변 직장인들, 특히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딸, 이것들이 내 성숙을 긍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과 성숙. 성숙과 거룩. 내 거룩은 성숙할 때 일어나는 거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게 성숙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창립 이틀 된 입장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개척한 지가 21년이 되고 이런 소리 제가 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같이 성장해 가자고요. 같이 성숙을 향해 나가자고요. 같이 꿈을 꾸자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 찬양을요, 찬송가 347장을 부르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뭘 의미합니까? 꿈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거죠.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전진하고 꿈을 꾸고, 기능이 아니라 인격이, 기능이 아니라 애티튜드가, 기능이 아니라 겸손이, 주께서 날 높여주시기 전에 나 스스로 높아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찬양 가운데 일어나기 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새 손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그 자라나는 손톱을 보호해주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좀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가 뒤덮이는 게, 성경은 면류관이라 그래요. 면류관. 저는 이 시커먼 손톱이요, 하나도 흉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뻐요.
이거 안 빠지도록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향하여 꿈을 꾸며 함께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하여 힘써 일하세. 이런 곳에는 죽었지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본받아 주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다시 한번 결의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되어주세요. 분당 우리 교회는 많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어른 모세가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저는 너무너무 좀 자부하거든요. 모세가 되어주세요. 여호수아를 길러내야 돼요. 새 손톱이 자라나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좀 버텨주세요. 우리 어른들, 그런가 하면은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되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요, 자기가 이번 2학기 때 청출 너람을 목표로 했대요. 이찬수 목사님을 따라잡는 게 자기 목표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쉽지 않을걸? 왠지 아니? 나는 계속 나도 자라. 이대로 안 있어. 우리 진검 승부를 벌이기로 했거든요. 저 가만 안 있습니다. 더 성장할 거예요.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하고 한번 그렇게 진검 승부를 펼치는 아버지라면 얼마나 멋져요. 딸하고 한번 엄마가 한번 그렇게 승부를 펼쳐보, 청출어라. 나는 엄마의 성숙을 능가할 거야. 그 따라오기 쉽지 않을걸? 엄마는 더 성장하는데. 이 꿈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진짜 마음을 거기에 담고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한번 하나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일하세.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 본받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지만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두 가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세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라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버지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 시커멓게 죽은 손톱 밑에 새 손톱이 자라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그것이 기쁨이라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목도하며 그들을 보호해주는 모세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도 아버지 난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더 성숙해진 오늘, 오늘보다 더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일, 같이 꿈을 꾸면서 여호수아가 되고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다 이뤘담도 아니요, 지나간 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내가 성숙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기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주여 영성하여 하나님 여호수아를 기르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성장하십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훈련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전에 절대 나 스스로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주석으로 나가요 오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한결 같은 충성심으로 어제보다 더 거룩해지는 나, 어제보다 더 성숙해지는 나, 주님 안에서 검색의 옷을 오늘보다 더 거룩을 향하여 꿈꾸며 달려가는 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나 이 아름다운 꿈을 나누며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죽었는데 그것이 절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대안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 비록 새까맣게 손톱이 죽어 흉한 그런 모습을 하고 제 손톱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런데 아버지, 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손톱이 새 손톱을 길러내고 보호하고 종이 아침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모세 어른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여호수아가 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거룩을 꿈꾸며 어제보다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어른들이 본을 보이는 교회, 그 아래에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참 그 어른을 보고 배우고 흉내내면서 그렇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여호수아와 같은 새 손톱이 자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딸이 자기 엄마 아빠 보고, 엄마 아빠 영적으로 청출너랑 난 우리 아빠를 따라잡을 거예요. 참 이런 아름다운 대화가 오늘 저녁에 우리 가정예배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그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전수하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